김유미 프로파일러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전달해줄게요. 빵빠레 올려야 되나요? 빵빠레 올릴 필요는 없고 우리 그 사건으로 해서 오랫동안 그 이 변함없이 광고하고 있는 제품 뭔지 아시죠? 오늘 나도 물어봐야지. 당연히 있죠. 뭐지? 네, 정록원의 천비고 정록수. 내가 맨날 장록수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실수하는데 여기 그 정록원이 또 3월 네. 24일 날 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명품 명가대상 네. 1년 연속 대상 수상했대요. 와, 그러니까 전번에 그 대상 수상한 거 한번 했잖아요. 네네. 올해 또 했대요. 1년 연속.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상품이 소비자가 뽑은 명품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것도 2년 연속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저희도 많이 기쁩니다. 저희가 19년 봄부터 했으니까 거의 2년? 꽤 오래 먹고 있죠. 네, 계속 드시고 계신 거죠? 그거 저 열심히 꾸준히 먹어서 아직도 안 찌그러지고 안 찌그러지고 이렇게 소리 끽끽 질러가면서 떠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록수 천비고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사장님이 또 많이 보내주시겠네. 하여튼 뭐 저희가 광고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제조 이 공장 뭐 얘기할 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그 광고가 귀에 생생한데 사장님 이러다 망합니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돈이 없지. 예? 이제 가오라는 말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일제신용으로서 프라이드가 없냐 우리가 자존심이 없냐 네. 뭐 이러면서 버텨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고집스럽게 이 좋은 제품 만드는데 이 매진했다. 이거 다 알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 아마 이 광고 이거 지금 우리 박 PD가 하라는 이유가 딱 나왔어. 아 다음 달이 5월 달이거든. 가정의 달. 달이에요. 그 부모님들한테 무슨 선물할까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다 이거지. 나 아. 박 PD는 천비고 정록수 이거. 네. 이거 선물하면 좋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박 PD 맞죠? 예. 눈치 백단이니까 내가. 네. 댓글 상단에 구매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예. 회원 가입하시고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요. 사건 의뢰 시청자라고 확인받으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세요. 많이 싸게 해주세요. 예. 망해요, 교수님. 여러분, 가정의 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한국의 살인사건 129화입니다. 129. 네. 36만에 129회네. 아, 네. 그렇죠. 36만에 구독자 36만에 129화. 그러네. 네. 뭔가 의미가 되게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왠지 왠지. 예. 네. 이 사건 언젠간 다루겠지라고 했지만 네.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많은 분들 기억하고 있으신 사건일 거예요. 필리핀 하면 떠오르는 사건인데요. 필리핀 납치 살인 여기 뭐 연쇄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건 뭐 기업화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살인 기업 사건.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이 사건 한번 계속 어떻게 인지가 됐는지 사실 이 지금 저희가 처음 얘기할 때보다 먼저 인지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었던 사건부터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일 많이 방송했을 거예요. 이거. 여러 차례. 저도 사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됐던 사건이에요. 이제 그 아래서 나온 내용이 예, 맞는 부분도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고 뭐 이제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좀 정밀하게 좀 찾아보고 가는 거니까요. 한번 네. 가보시자고요. 네. 예. 충북 청주에 사는 고 씨 분입니다. 홍석동 씨의 어머니였는데요. 예. 2011년 9월 19일 날 월요일 날 아침 11시 반경입니다. 예. 사흘 전 16일에 필리핀으로 예. 배낭여행을 떠난 아들이 있었어요. 예, 예. 아까 홍석동 씨라고 말씀드렸는데 35살인데 아침 일찍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필리핀에 도착해서 전화한 거네요? 네.
어머님 여기서 여행을 하다가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제가 현지 여자애를 하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술을 같이 먹다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 다음날 가족들이 나타나서 얘가 미성년자라면서 합의 보자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 저 돈 좀 붙여주세요 라는 전화였습니다. 결국은 그 필리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성년자하고 뭐 간음한다고 그럴까? 합의해서 그러면 또 문제되는 게 있잖아요. 16세까지인가로 좀 잘라놓고 있는데 그 필리핀은요 외국인이 현지인을 상대로 해서 간통죄를 저지르는 경우 간통 서로 이제 합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냥 중형에 처해지고요. 그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이거는 무기징역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이분 얘기대로라면 홍 씨 얘기대로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금 필리핀 가서 본의 아니게 저질러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천만 원 요구했죠? 네. 어머니한테 천만 원만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천만 원을 보냈대요. 예, 그러면 예. 아들이 이제 돌아오겠지라고 어머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9월 22일 날 온다고 그랬죠, 원래는. 네. 천만 원 이제 보내주면 거기다 주고 합의하고 9월 22일 날 아들이 이제 돌아오기로 한 건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왔죠. 네.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 그러니까 경찰서 통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예. 9월 16일 날 8시 비행기로 떠난 건 맞아요. 출국 우리나라에서 간 건 맞죠. 예. 근데 입국한 9월 22일 탑승 기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이제 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통화 기록 조회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금융조회 같은 걸 한 모양입니다. 네. 했더니 이게 이제 아마 이게 공조됐을 거예요. 필리핀 대사관 쪽하고도 이제 공조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뭐 뭔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저 정식 수사를 간 거거든요. 필리핀 대사관으로부터 마닐라 시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그 돈을 빼가는 남성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저 천만 원 보냈잖아요. 네. 보낸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장 계좌에서 돈 빼가는 거, ATM기에서 돈 빼가는 걸 확인했더니 이제 대사관에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갔더니 CCTV가 나와요. 마닐라 시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그런데 그 돈 뽑는 사람은 당연히 홍 씨야 되잖아. 아들이어야 되죠. 근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뽑고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화들짝 놀란 게 있었죠. 네. 네. 이날이 이제 9월 22일 날쯤에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경찰서에 신고한 건데 이때 이제 뭐 그 필리핀에다 확인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겠죠. 네. 근데 이밤때쯤에 그 아래서 2011년 10월 1일이래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필리핀 이 납치 범죄에 대해서 다뤘던 거예요. 그 납치범 그 이제 그 아래서 나왔던 그 사건 그 영상에 나왔던 놈이 내 아들 통장에서 돈 뽑아가는 놈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건 뭐 말도 못하죠. 내 아들이 지금 이 범죄 연루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CCTV에 나온 놈이 뚱뚱한 체격에 네. 검은색 반팔 상의를 입고 검정색 모자 쓰고 네. 그 시계가 보이는데 시계까지 디테일해죠. 시계까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금을 인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에서 본 그 범인이 내 아들 계좌에서 돈을 뽑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내 아들한테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통화기록 아들이 네. 살아있나 통화기록을 보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대출을 했던 그 네. 상담 기록까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이게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저 홍 씨 사건은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요렇게 발발했다는 거 두고요. 네 이러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납치를 다뤘잖아요. 필리핀 네. 납치를. 근데 이게 뭐 계속 커뮤니티 같은 데서 올라오다 보니까 조사를 해본 거였는데 2008년 동안 8년부터 이 지금 이 홍 씨 사건이 난 2011년까지 홍 씨를 제외한 8명이 납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국인만 표적을 삼았대요. 그래서 뭐 2008년에 조모 씨, 2008년에 장모 씨, 뭐 2010년에 장모 씨 그래서 8명, 홍 씨까지 9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이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납치 강도 행각을 벌인다는 방송이 나오기도 나왔지만 경찰에 접수된 것만 해도 엄청났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한국 경찰이 그 필리핀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사건인데, 이게 2008년부터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서 납치 강도 사건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네. 이런 거 관광객 납치하고 관련돼서 정보가 한국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네. 그 이 어머니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어요, 이거. 거기 그 저 정보 공유된 내용들 보면 여러 가지 있죠. 네. 보면 그 여행 동행을 구하는 게시판이 있나 봐요. 맞아요. 예. 거기에서 글을 올려서 만나게 된 사람과 3일 동안 앙헬에서 같이 놀고 앙헬레스? 네. 마닐라에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봉고차 타고 가다가 납치돼서 수천만 원을 갈취당했다. 이게 피해자가 올린 거죠. 당하고 네. 온 사람이. 네. 네. 또. 그리고 또 지인의 친구가 납치됐다가 돈을 내고 풀려났다. 근데 친구가 카드 대출을 받아주고 풀려났는데 신고는 이 친구가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막 뜨고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몇 건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이제 홍 씨 얘기는 일단은 저 뒤로 하고요. 네. 근데 2011년 5월에 납치됐던 강 씨 같은 경우는 예, 예.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피해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 사건 한번 보시죠. 인터넷 게시판에 필리핀 세부 여행에 관해서 자기가 세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궁금한 사항 같은 걸 글을 올린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올린 거죠. 이제 이 강 씨는 나 이제 뭐 필리핀 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정보 뭐 이런 거 알아보려고 올렸던 모양인데, 올리니까 대기업에 댕기고 있다는 어떤 이종수라는 남성이 들어와요. 그 들어와서 자신은 그 저 필리핀에 진출한 대기업 자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필리핀에 4년째 거주 중이다. 파견 근무 중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필리핀 뭐 지리 사정 이런 거 잘한다. 근데 내가 또 타국에서 한 4년 정도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립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휴가 동안에 자기 거기 휴가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저 돌아다닐 사람, 여행할 생각 없냐? 이런 사람 모집한다 하는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딱 맞아 떨어지잖아. 좋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강 씨 입장에서는 세부 여행이 처음이었던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 그러면 한번 같이 만나자 이렇게 연락을 그렇죠. 쪽지를 보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연락을 보냈고 밤이 되게 늦었는데도 갑자기 세부 시내 그 호텔 있잖아요. 네, 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게 된 거죠. 그 호텔 숙소도 소개해 줬다고 그러네, 그놈이. 네. 그리고 또 술도 한잔 했어요, 같이? 네. 술 한잔 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때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데 가족 얘기를 계속 많이 물어보더래요. 슬슬 이제 유도해서 물어보는 거지. 아유, 식구는 뭐예요? 어머니는 뭐예요? 형은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뭐 이제 돈. 돈이죠. 이게 돈이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이제 이를테면 그놈들 입장에서 그 타진하는 거예요. 네. 가족 관계 물어보면서, 이게 실제로 이놈들이 그 현장에서 파악한 그 피해자의 형편에 따라서 돈을 요구하는 금액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저 베빌레스 스쿠버 다이빙 가자고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술 한잔 하면서.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숙소 앞으로 차가 진짜 왔어요. 네. 그놈들이 보낸 거. 네. 아, 이 사람 저 전날 술도 한잔 먹었겠다. 아, 스쿠버 다이빙 가자 이제. 스카이 다이빙, 뭐 스쿠버 다이빙 가자. 그러고 이제 차 덥석 탔겠죠. 네. 타자마자 이제 아 이거 한 사람이 더 있어, 아 이거 배 빌려주는 한국 사장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네. 참나 이게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한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려고 가다가 딱 멈추더니 단 두 사람이 더 타요. 이거 뭐 그쪽 회사 사람들인가 하는 순간 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옆에 딱 팔짱 끼면서 칼 딱 들이대요. 당신은 납치됐습니다. 눈앞에 깜깜한 얘기예요, 이거. 아 진짜 이 타지에서 도와줄 예.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 둘이 딱 칼을 들이대면서 납치됐다라고 하니까 피해자 이거 뭐지 싶을 거예요. 네, 정말 소름 끼쳤을 것 같은데요. 이 칼 그 들이대고 이제 납치를 하고 나서 차가 어떤 낯선 주택가로 향했다고요. 그 범인 새끼들 아지트죠 뭐. 네. 글로 갔죠. 네. 그
네 명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나온 사람 총 네 명이었잖아요. 납치범 네 명이 남성이었는데요. 그 감금된 시간은 총 60시간이었다고 해요. 예, 네. 이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밤에 필리핀에 도착해서 숙소 그 술자리 갖고 숙소에서 하루 자고 나서 아침에 바로 납치가 된 거잖아요. 그 필리핀에 도착해서 10시간 만에 납치된 거예요. 하루도 안 돼 갖고. 그리고 납치 상태에서 이제 감금이 시작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감금하는 것도 좀 무섭게 합니다. 쇠사슬 있잖아요. 네. 쇠사슬로 묶는데 옷을 다 벗겨서 침대에다가 이제 쇠사슬로 묶어놓는 겁니다. 그 이놈들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어. 그러니까 한국말 하니까요. 네. 북한에서 왔는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든지 이제 우리가 공작금이 좀 부족해. 공작금. 그 공작금을 주든지 아니면 너 죽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우리 총도 있어요. 총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말씀드리겠지만 저 납치됐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아는 얘기예요. 네. 북한 공작원이었다. 공작금 줄래 죽을래. 그러면서 총으로 위협했다는 얘기는 다 해요. 납치됐던 사람들이. 물론 살해됐거나 실종된 사람들한테 못 들었지만 풀려난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어떤 겁니까? 동일한 범인이라는 거죠. 네. 이놈 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당에 딱 그 얘기합니다. 그래 돈 내는 게 낫겠지? 자 이제 가족한테 전화해. 그래서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2천만 원 빨리 보내달라고 해. 사람에 따라서 천만 원도 부르고 2천만 원도 부르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그 지금 실종되는 그 홍 씨 같은 경우. 홍 씨 같은 경우는 형편이 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하고 저 잠자리 가졌으니까 천만 원 보내라고 하고 그 이후로 실종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 씨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불렀는데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동생이 받았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일당이 옆에서 그 감시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뭐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라 뭐 이렇게 했는지 사실 동생도 전화 받으면서 납치됐다라는 걸 의심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혀 못했겠죠. 그러면 이제 동생이 이제 급해갖고 2천만 원 보냈겠죠. 네. 그런데 요놈이 이제 2천만 원을 보내면 은행 가서는 못 찾잖아 이 범인 새끼들이. 얼굴이니까. ATM기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잖아. 그런데 네. 한 번에 2천만 원 인출이 안 되나 봐요. 거기도 마찬가지 필리핀도. 그러니까 감금 60시간 이후에 풀어줬다는 거는 54회에 걸쳐서 돈을 계속 야금야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다 찾을 때까지는 안 풀어주는 거지 이 사람을. 침대에 발가벗겨서 저 쇠사슬로 묶어놓고 수갑 채우고 풀어줄 때는 어떻게 돼요? 진짜.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완전 전과자예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뒤지면서 만졌겠죠. 네. 긴 시간 동안 피해자 소지품을 하나하나 다 닦았대요. 자기 뭐 DNA나 지문 같은 거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겠죠. 예. 책, 지갑 속에 있는 카드, 모든 물건 같은 것들을 다 닦았는데 심지어 너 집에 갈 때 돈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집으로는 돌려보내는 거네. 이제 네. 돈 빼먹고. 네. 한 1천에서 2천? 2천 페소. 페소를 돈 줄 때도 다 닦아서. 그 돈도 닦아서. 그리고 공항에 가서도 그 범인 새끼가 뒷주머니에 이제 여권을 넣어놓는 거. 이 사람 여권이 있어야지 사람 저 필리핀에서 나올 테니까. 네. 필리핀은 여권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잖아. 네. 가지고 딱 손으로 건네주면 묻으니까 이놈들이 범인들이 뒷주머니에 꽂아놓고 네 여권 여기 있어. 그리고 거기 들어갈 무렵에 야 빼가 네가. 야 엄청나게 치밀한 거예요. 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아마 곧 가서 신고를 못하게 하겠죠. 너 신고하면 죽어. 그러니까 야 너 그냥 가면은 의심할 거 아니야. 너 특산물이라도 한 가 갖고 가야지 필리핀. 그래서 아마 그때 누가 40대 남성이 아마 이 필리핀 특산물 봉지를 하나 사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범인의 단서가 나오긴 하는데 이럴 정도로 약간 치밀했던 범인들입니다. 이 강 씨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범죄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면 위로. 왜 그러냐면 요 그 범인이 좀 조금 전에 김윤희 프로파일 말씀하신 것처럼 다 뺏고 강취 다 하고 집에까지 해서 2천만 원씩 빼먹고 다 닦아서 2천 페소 정도 그 돈 닦아서 주고 난 다음에 미안하니까 이 범인 새끼가 나름대로 야 특산물 하나 사줄게 필리핀 뭐 내가 볼 때는 말린 망고나 뭐 이런 거 등등일 거예요. 그거 사준 거예요. 그거 사주면서 이제 그거 들고 왔는데 와서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에. 네.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나라 과학수사 대단하잖아요. 그 특산물 봉지에서 요만한 지문 찾아요. 네.
그 짐은 찾아서 이제 이 사건이 전개되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내용들이 전부 쏟아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네. 강씨 사건으로. 입국장 들어갈 때까지 계속 네. 지켜봤대요. 계속 붙여보고 뒤에 저 지키다가 딱 붙어 있는 거지 신고 못하게 경찰한테. 그리고 너 허튼 짓 하지 마. 너 탔다고 비행기 탔다고 안심하지 마. 비행기 안에서 신고할까 봐. 비행기 안에서 신고할까 봐. 우리가 그냥 전화 한 통해서 비행기 폭탄 설치됐으니까 빠꾸 시킬 수도 있어. 그럼 너 죽인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 이게 무섭죠. 너 허튼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한국 가. 이런 거죠. 그리고 뭔가 주사를 또 한 방 놔줘요. 그러면서 이거 마약이야 인마. 너 지금 마약 주사한 거야? 그러니까 너 씨 저 비행기 탔다고 마음 푹 놓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너 저 인적사항 다 얘기했잖아. 너 전화 걸었잖아 동생한테. 그 번호 나한테 다 있어. 동생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이제 강씨 사건이었고요. 네. 하나만 더 소개를 할게요. 이게 유형을 소개하고 우리가 풀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2011년 8월이죠. 그러니까 3개월이 흐른 뒤에 박 씨의 피해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박 씨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필리핀 여행 관련 정보를 누군가와 주고받다가 쪽지를 받은 거예요. 야, 이게 필리핀 그 단독 여행, 홀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필리핀 그 사이트 이런 걸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필리핀 가려고 그러는데 뭐 서로 정보 공유하고 주고받는데 이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 범인 새끼들이. 그걸 노린 겁니다. 범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판 깔아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인터넷으로 필리핀 여행 관련 정보를 주고받다가 쪽지가 한 장 똥 날라왔어요. 그 쪽지 날린 놈이 누군가 물어봤더니 자기 망고. 네. 필리핀 망고 떼어다가 한국에 파는 무역업자라고 그래요. 이거 범인인데. 그러면서 요놈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저 필리핀 오신다면서요. 필리핀 오면 시간 맞으면 나하고 맥주 한잔 해요. 뭐 이러면서 저 쪽지를 하나 턱 던지고 갔어요. 네. 그 혼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서 그 사람 만나서 괜찮을 것 같은 생각 들죠. 네.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필리핀에 도착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가볍게 던진 말이었는데 약속 장소에 딱 나타났어요.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당신 마중 나오려고 다른 술판에서 내가 술을 먹고 있다가 나왔다. 일로 왔다. 괜찮으면 우리 거기 그 술판 벌어진데 같이 가자. 내가 기존에 먹고 있는데 같이 가도 괜찮다. 네. 그거 이제 홀랑 따라간 거네. 네. 그래서 거기서 딱 보낸 술집 차라고 그러니까 보낸 차라고 하면서 같이 딱 탄 거예요. 승합차에. 네. 타자마자 아까 똑같죠. 칼들이 되고. 너 납치됐어. 너는 지금 이 순간으로 납치됐어. 때리고 막 그러는 거죠. 네. 결국은 끌려갔죠. 이놈들 범인들 아지트에. 한 20분 후 정도 된 거리에 끌려가서 거기 침대에다가 옷 벗겨서 쇠사슬로 묶고 똑같아요. 북한. 그다음 나오는 거는 예, 우리는 북한 공작원들인데 공작금이 떨어졌어. 네, 너 공작금을 집에다가 전화해서 대줄래 아니면 죽을래. 참나 이게. 그리고 앞에 사건도 그렇지만 숙소에 이미 짐이 있잖아요. 짐 풀어놓은 거? 네. 그걸 얘네들이 유유자적 하면서 가가지고 또 다 짐 갖고 와요. 참. 그럼 이제 소지품까지 다 아지트로 다 온 거예요. 거기 네. 자 본인은 묶여있고. 네. 자 죽을래 돈 보내라 그럴래.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사고 났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요 경우는 보니까 박 씨는 형편이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때 누나한테도 전화했었죠. 아니요 친구인데요. 박 씨가 기지를 발현했던 게 이 친구한테 전화를 보면서 이 친구가 누나가 없나 봐요. 누나도 없는데 자기 네. 친구한테 전화한 거야? 야 누나한테 말 좀 잘 전해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 그러니까 납치당한 그 박 씨는 누나가 없어. 네. 누나가 없는데 범인들이 자꾸 협박하니까 알았습니다. 전화 내 친구한테 전화할게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친구한테 야 누나한테 얘기 좀 잘해줘. 우리 누나한테 얘기 좀 잘해서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친구는 감을 딱 잡은 거네. 이 자식이 누나도 없는 놈이 나한테 누나한테 뭐 해서 돈 보내라 그래? 그러니까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납치됐냐? 이제 이미 뭐 그 이제 좀 소문이 났었으니까.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 납치됐어. 딱 간단하게 얘기한 거. 요거는 이제 친구가 바로 신고했죠 경찰에. 네. 예. 근데 교수님 이거 진짜 번외인데 사건 얘기하다 좀 그런데 저랑 교수님이랑 전화 받는 그 손동작이 다른 거 아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이렇게 하지.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한대요. 왜 그래?
이게 핸드폰 세대.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교육받은 거. 교수님이 이게 수학이 들었던. 나는 이렇게 하는 세대인데.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뭐 편집해도 되는데 갑자기 톤 받는 모양이 되게 달라서 그렇게 한번. 뭐 세월이 가면 다 달라지는 거지. 뭐.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박 씨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여자 불러서 성관계를 이놈들이 막 강제로 억지로 시키고 그걸 동영상 촬영했나 봐요. 네. 가진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 성관계 하는 거 네 얼굴 다 나오게 동영상 찍었으니까 너 저 우리 말 안 들으면 그 유포해서 인터넷상에서 너 개망신 줄 거야. 너 매장시킬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엄청난 부담이죠. 네. 그때 저 박 씨한테 이제 샘플로 다른 사람들도 보여줬겠죠. 많이 봤대요, 이 사람. 강한 사람 많다는 뜻이에요.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신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항에 있었던 CCTV를 확보해서 보다 보니까 이때도 20대 남성 있잖아요. 그 앞에서 잡혔던 20대 남성이 그 공항 CCTV에 딱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때도 소지품 같은 거 꼼꼼하게 닦아서 이렇게 보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탑승할 때는 당연히 뭐 저 빠꾸 시킬 수 있다. 백 시킬 수 있다. 비행기. 너 뭐 마약 주사 맞는 줄 알아? 뭐 등등으로 겁을 줬겠죠. 이런 게 얘네들이 꾼이라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절대 공항 근처에다 차를 안 세웠대요. 아, 그렇죠. 네. CCTV 안 지키려고? 남바나 이런 걸 보키면 자기네들 보이잖아요. 그 신원이 확인될 수가 있으니까 멀리 세워놓고 걸어와서 계속 붙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나중에 조사할 때 보니까 강 씨하고 앞전에 네. 그 강 씨하고 박 씨 같은 경우 범인 중에 한 놈이 그 특정한 부위에 있는 문신을 똑같이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동일범 소행이에요. 100% 그죠? 네. 동일범 그 일당에 의한 그 어떤 연쇄 강도 범행으로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건이 신고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건데 앞전에 강 씨 있잖아요. 네, 강 씨. 특산물 봉지. 예, 그분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하고 뭐 서류 종이도 잠깐 있었나 봐요. 예, 예, 만지다가 예. 뭐 슬쩍 내려놨나지. 범인이 잠깐 스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거기서 딱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점이나. 두 점이나. 네. 이건 이제 경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그 지문 두 점 나온 놈. 이게 이제 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세용이에요. 네. 예? 네. 이 최세용이라는 놈이 저 인적상이 딱 떠요. 근데 최세용이 인적상이 딱 쓰는 순간 경찰들은 아우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최세용이 새끼는 이미 강도 살인 용의자로 전국에 수배된 놈이에요. 그 강도 살인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양 환전소 살인 사건 그 범인들인 거예요. 네. 이놈들이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안양 환전소 살인 사건 범행 벌이고 그리고 이놈들이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또 한국인 대상으로 강도짓 하는 거예요. 이 아주 처죽이 놈들이 이거 정말. 그래서 이게 강 씨가 네. 특산품 가지고 오고 그놈들이 잠깐 스친 어떤 서류 그 종이 고기 하나에 조그만 지문이라도 찍히는 바람에 이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 네. 아까 안양 환전소 사건, 살인 사건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예. 이거 바로 2007년도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필리핀에서 납치가 일어난 게 2008년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죠. 네. 수배가 당하니까 이제 필리핀 가서 못된 짓을 한 건데요. 천하의 아들 죽일 놈의 새끼들인데요. 네. 예. 이 환전소 사건은요. 예. 2007년 7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예, 예. 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에 있는 오피스텔에 위치한 그 아마 사설 환전소였나 봐요. 예, 예. 그때 여직원 임 씨를 살해해서 금고에 있던 현금 2,200만 원하고 미화 8만 6천 달러 합산하면 1억 8,500만 원이래요. 예. 그거를 살인하고 훔쳐서 도주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최세용이 이제 지문인 거죠. 네. 특산품 용지에서 이게 아침 8시에 그 이 여직원 그 아마 그 임 씨가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설 환전소예요. 오피스텔이 네. 있는 거기에 이제 출근을 한 거야. 8시에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그날따라 평상시에 한 8시 정도 출근해갖고 9시만 되면 손님이 온대요. 네. 그런데 8시에 출근하자마자 오토바이 헬멧을 쓴 어떤 고객이 들어와서 아우, 좀 그 제가 급하게 저 환전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환전하는데 그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헬멧 뒤집어 쓴 놈이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또 그날따라 두 번째 손님이 또 들어와요. 네. 그러더니 두 번째 손님이 오더니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 그리고 문 닫고 그냥 그때부터 갑자기 두 놈이 동시에 강도로 변해가지고 이 그 임씨 이 25살 먹은 여성을 덮친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사장이 있잖아요. 네. 사장도 8시경에는 온대요. 네. 근데 그날따라 사장이 8시가 훨씬 넘어도 얘들이 범행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살해하고 갈 때까지도 못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는 이제 이 여성을 데려가고 이제 강도 짓을 해서 금고에 있던 아까 그 돈 있잖아요. 1억 전부 8,500만 원 정도. 네. 이거 다 강취하고 난 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그 임시 여성분을 묶은 다음에 금고 그 손잡이에다가 걸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목을 거버리고 갑니다. 목을 거버리고 가는 바람에 이게 과다출혈로 그 임시 그 여성이 사망을 하게 된 그 사건이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행한 놈은 그 당시에 두 명이에요. 네, 헬멧 쓴 놈이 그 아마 김성곤이었고요. 네. 그냥 나중에 들어온 놈이 자꾸 이름 김종석이요. 네, 김종석입니다. 최세용이는 원래 이 모든 거를 꾸민 놈이에요. 네. 범행 그 계획을 꾸민 놈이에요. 하여튼 그 여성 그 임시 그 시신은 언제 발견되냐면 사장이 10시 50분에 왔어요. 10시 50분. 네. 한참 지나서 10시 50분에 자기 그 환전소로 왔는데 여직원이 쓰러져서 피 흘리고 사망해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럼 경찰 입장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네. 있죠, 사장을. 네.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장이 아침에 나올 때 세우는 차에 펑크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그 펑크난 차를 옮기고 펑크 이른바 때우고 해가지고 오느라고 늦게 온 거예요. 근데 그 펑크 낸 놈들이 요 놈들 일당입니다. 거기에 이제 최세용이가 그 계획을 꾸미고 김성곤이 김종석이는 실행행위했고 그 펑크 낸 놈은 전머식갱이라는 놈이 있어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전가예요. 그 다음에 최세용이 동생 최땡 무슨 포라는 놈도 있어요. 요 다섯 놈이 그 당시 수배가 됐어요. 네. 드러나가지고. 이 사건 좀 안타까운 게 그 뭐 아까 청테이프로 입도 막혀져 있었고 발견될 때 피해자가요 그 귀 그 이제 목 쪽에서 자상이 깊은데 경동맥부터 시작해서 경정맥 뼈까지 손상이 입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숙이 그냥 찔렀으면 나쁜 놈의 새끼들 이거 아주 정말 그렇게 이제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어떻게 그럼 특정될 수 있었냐 봤더니 그 아까 가자마자 그 헬멧 쓴 사람이 예, 예. 그 서류 작성하라 그럴 때 서류 예, 작성했나 봐요. 예. 맞습니다. 네, 거기서 아마 그 예. 서류 한 장에 발견되면서 예. 이제 뭐 확인도 됐었고 쪽지문이 쪽지문으로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서류 작성해야지 환전해 주잖아요. 네. 거기에서 조금 쪽지문 조심은 엄청 한 거예요, 이 새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지문이 나와가지고 특정하게 된 거. 그놈이 헬멧 쓴 놈이 김성곤이. 네. 또 다른 한 명은 나중에 이제 확인되지만 이제 김종석입니다. 네. 이게 필리핀 납치 사건에도 다 연관된 놈들이 이게. 네. 계획은 최세용이 하고 실행은 수괴. 네. 실행은 김성곤과 김종석이 한 겁니다. 그런데 특산물 거기에서 최세용이 지문이 딱 나오니까. 네. 아, 한국 경찰에서 알은 거지. 안양 환전소 사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최세용이 김종석이 김성곤이 요 새끼들이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필리핀에서 이제 범행하는구나 한국 사람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세용이 지문이 나오니까 당연히 김성곤이하고 김종석이도 같이 있을 거로 경찰은 추정하죠. 그리고 네. 뭐 에이 참나 이거 그런데 이거 열받더라고 이거 아이씨. 돌아온 피해자도 있지만 예. 돌아오지 않은 피해자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납치뿐만이 아니라 살인까지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홍석동 씨 같은 경우도 아직 생존 여부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수사에 어떻게 보면 중점이 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이제 결과론이지만 나중에 최세용이하고 요 놈들 검거해서 그 환전소 네. 어떻게 알고 너 안양 니네들 안양 환전소 타겟팅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요 놈들.
최수영이 요놈이 저 김종석이하고 일본에 가서 강도 짓을 했대요. 할머니 일본 할머니를 상대로. 네. 그래서 한 한국 돈으로 저 1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매댕인지 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돈을 강취를 해가지고 일본 돈을 강취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바꿔야 되잖아 어디서. 네.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안양 환전소 사설 환전소를 지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환전소 위치도 알고 알아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놈들이 그 이 저 엔화만 바꾼 게 아니라 아예 야 이 환전소에 돈 많겠다. 드나들어 보니까 금고도 있고 요거 여자 혼자 하는데 아가씨 혼자 하는데 사장만 못 오게 해놓고 일찍 가서 그러니까 임시 그 희생당한 여성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며칠 동안 지켜봤겠죠 패턴을. 그런데다가 사장 차를 계속 뒤쫓으면서 그렇죠. 사장 차가 어떤 차인지 그리고 또 어디 세워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크 내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놈들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 강도짓한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양 환전소 위치를 알아둔 거고 그래서 거기를 타겟팅해가지고 이 불쌍하게 그 저 임씨 그 여성이 살해되는 강도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난 겁니다. 이게 본인들이 이제 그 안양 환전소 사건 검거된 다음에 얘기할 때 말한 거예요. 네. 아니 일본 가서도 범행을 하고 한국에서도 범행을 네. 하고 필리핀에서도 범행을 하는데요. 뭐 그냥 일설에 의하면 뭐 그 일본 사찰에 보관돼 있던 한국 불교 문화재 절도 계획도 세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놈들이. 네. 근데 이거는 나는 못 믿어요. 저도요. 일본 사찰에 있는 그 한국 그 문화재를 훔쳐서 무슨 지들이 뭐 애국 활동하는 것처럼 약간의 이 새끼들 여기다가 뭔가 저 그 조미료 얹은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이거 헛소리고요. 일본에도 강도짓하러 간 거 맞아요.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말은 뭐 저 뭐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일 테니까요. 네. 그죠? 이 사건 아까도 네. 뭐 일단 김성곤이랑 다 김종석이랑 드러났는데 이 모든 계획을 세웠던 건 최수영이라는 거.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행한 인물이 김종석과 김성곤인데 네. 그렇다면 이 여성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게 사실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살인을 직접 한 사람. 같이 범인이라도 직접 죽인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따졌겠죠. 김성곤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쪽지문 발견됐던 앞에 들어갔던 헤맸었던 김성곤이 아니 그냥 최세용이 협박해가지고 가담하게 된 거였고 난 그냥 문만 열어준다. 그러니까 아마 그 헬멧 쓰고 가서? 네. 금고털이 금고 따나 봐요. 그래서 문만 열어주려고 난 간 것뿐이다. 그리고 아예 내가 가서 서류까지 작성했는데 생각해봐. 내가 서류까지 작성하면 내가 살인까지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김종석이가 죽였다 살인한 건. 네. 김종석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 이제 떠미 이걸 어떻게 보면 떠밀게 하는 거 이거. 네. 최소영이는 그 저 죽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거 내가 모의한 거 아니다. 이거 김성곤이 모의한 거다. 김성곤한테 또 떠미는 거예요 또? 나는 반대했고 그 때문에 김성곤하고 엄청 다퉜다. 아 나 강도는 해도 부녀자 죽이는 사람은 아니다. 아 이런 난 철칙이 있다. 딱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필리핀 납치 강도도 인정을 하는데 난 사람 죽인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 안양 거는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김성곤이요. 김성곤이가? 네. 그리고 뭐 김성곤이한테 물어보니까 지가 죽인 거 맞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뭐 그렇게. 최세영이 그 부인 아내 되는 사람이 진짜 누가 죽였어? 내 남편이 죽였어? 김종석이 죽였어? 김성곤이가 죽였어? 그러면서 김성곤이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죽였어요 하고 김성곤이가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어찌됐건. 이게 지금 요 우리가 먼저 초입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여기 이제 김종석이가 죽고 자살을 하거든요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김종석이한테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떠밀게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네. 최세영이는 김성곤이한테, 김성곤이는 김종석이한테 이 떠밀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놈들 있잖아요. 네. 그 전에 하나 저 안양 그 5인조 강도 네. 살인 사건 네. 이게 수면으로 드러난 거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는데 다섯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게 어떤 식으로 수사가 돼서 드러났냐면 경찰이 그때 나름대로 CCTV 그 분석도 하고 해가지고 압축해 들어갔어요. 압축해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그 기지국 위치 적인
그 통화 내역 같은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제일 먼저 드러났던 새끼가 전 땡땡이라는 놈이 전 무슨 건이라는 놈. 그 놈하고 그 놈이 그 근처에서 알짱거린 게 나왔고요. 네. 그 놈하고 통화한 놈들 보니까 최세용이 김성곤이 김종석이도 나오고 최세용이 동생 최 무슨 포라는 놈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섯 놈으로 특정을 했고 그 다섯 놈이 저녁 때 그 저 안양 환전수 강주 사건 있잖아요. 네. 하고 나서 그 저 밤 11시 27분인가 거기에 전땡땡이 집에 전부 다 그 휴대전화가 모여요. 그래서 그 전땡땡이 그놈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그 강도지단 거 분배했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 이제 범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배가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최세영은요 정말 이 모든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는 나중에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범행이 일어난 시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때 아마 부인이 근무하는 그 건물이 있었나 봐요. 예. 거기서 계속 뭐 관리비를 낸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 눈에 계속 다 띄었대요. 그래서 알리바이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가서도 나 알리바이 있다. 난 그때 내가 한 거 아니다. 다 김성곤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안양 안전 사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수배가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필리핀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결론은. 네. 근데 교수님 예. 필리핀으로 가지 않았던 예. 나중에 그 전 모식갱이가 이제 예. 잡히면서 예. 사실 이 그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짜맞춰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거 그 뭐지? 이 사건으로 처벌 받았나요? 전땡땡이? 네. 요 새끼는 그 집에 전부 모여가지고 돈 분배하는 네. 시간도 정해주고 막 이랬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환전 사건 그 관련해서는 1심, 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어요. 얘는 한 개 타이어에 뻥크만 냈다는 거예요. 뻥크만. 한 일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양 환전수를 가서 그 여직원 죽이고 강취행위하는 데는 가다 말했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 사장 그 차 펑크만 냈다 해가지고 이제 무죄 받았던 건데 요건 나중에 이제 그 이 전 이 전 땡땡이 요 놈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재판이 또 있어요. 네. 납치 관련해서 무죄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안양 환전소 사건 6개월 뒤입니다. 예, 예. 2008년 1월에 네. 이때도 전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가. 네, 전가가 이때는 아마 다른 그 일당들이 필리핀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새놈이 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아마 수배가 되자마자 필리핀으로 다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모가는 거기 이제 그 한국에서 남아가지고 예. 필리핀으로 보낼 사람들을 물색하는 거죠. 물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새끼가 더 나쁜 놈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네. 먹잇감을 유인해가지고 그 호랑이 그에다가 갖다 전 던져주는 어? 네. 이런 역할을 이런 정말 나쁜 놈인데 2008년 1월달에 이제 인천에 그러니까 안양 환전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첫 범인 같아요. 인천에 살고 있는 장모 씨 그 29살이에요. 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뭐 사망해서 발견되는데. 이 장모 씨가 이제 홍콩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실종이 됐거든요. 네. 뭐 그 아래서는 이게 강 씨로 나오는데 장 씨예요. 예, 예. 예. 근데 요 전 땡땡이라는 요 놈, 전 무슨 건이라는 놈, 요 놈이 이제 여기에 깊숙이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 실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니까 우리가 전 실장이라고 할게요. 요 놈은 지들끼리 전 실장이라고 불렀어요. 네. 이 장 씨하고 전 실장이 2008년 1월 11일 날 같이 가요. 필리핀으로? 네. 근데 전 실장 혼자만 1월 14일 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 씨 그 최세용의 앞에다가 네. 최세용 일당 앞에다가 데려다 주고 지는 3일 후에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아마 이제 뭐 의뢰를 했겠죠, 수사. 그랬더니 그래서 경찰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왜 혼자 돌아왔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필리핀 가자마자 서로 헤어져 가지고 난 호텔에서만 있다가 지내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 답답한 일이죠, 경찰 입장에서. 그잖아요. 뭐 어떻게 그쪽 가서 수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깝깝하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경찰이 절대 지켜보지 물고 있지 그 놓지는 않습니다. 전가는 이미 물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장씨 배경을 좀 보면 아, 요 놈들이 노린 사람들이 대체로 가족이 적거나
좀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노렸어요. 이 나쁜 새끼들이. 그래서 더 괘씸한 겁니다.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하고 누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그러니까 장 씨 혼자서 이제 인천에서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미국 따라가려고 물건을 하나씩 두 개씩 미국으로 계속 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 보내고 나면 이제 미국 가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보험도 다 해약하고 차도 팔고 본인 거 재산 정리해서 이제 현금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가려고. 이민이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런 사람을 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 출국 당일날 아마 그 900만 원 가량의 돈도 인출했나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났는데 분명히 이제 그 전 실장은 돌아왔고 이 사람은 가갖고 돌아오지 않았고. 네, 근데 그 간 지 3주가 지나서 예. 전세 보증금이 1,800만 원이 입금이 됐나 봐요. 아마 그 통장으로 장씨 통장으로 예, 예, 당까지 예. 뺐나 봐요. 근데 그 1,800만 원도 인출이 딱 돼버립니다. 그러면 요 새끼들이 장 씨를 납치해가지고 장 씨를 납치해가지고 아마 그 현금화시켜서 900만 원 정도 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뺐고 네. 그 다음에 연락해갖고 돈 받을 사람이 없잖아. 미국 가 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본 거야. 자세히 알아봤더니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장 씨가 1,800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너 연락해. 방패라고. 방패라고 연락해. 그러니까 방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그거. 네. 그 돈이 들어오는 날짜까지 살려 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언제냐면 3월 16일 날 이후로 딱 끊긴 거 봐서는 전세 보증금이 1월 31일 날 입금됐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마 아마 살해한 것 같아요. 네. 그 아마 전세 보증금 받으려면 계속 통화해야 되니까 살려 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장 씨 입장에서는, 장 씨 가족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연락이 딱 끊겨버렸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했어요. 누나가. 그래서 내 동생 집에 좀 가봐. 연락이 도통 없어. 그래서, 그 지인이 이제 그 장 씨 집에 갔어요. 네. 갔더니, 야, 이것도 소름 끼치더라고. 거기에 전 실장이 있는 거예요. 이 새끼 아주, 에이. 거기 전 실장이, 아이.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장 씨요. 내가 그 뭐지 내가 선배인데 그 필리핀 드나들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장 씨 부탁으로 지금 강아지 밥도 주고 있고 아직 필리핀에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지인은 전 실장인가 그 새끼를 믿고 그러면 그 동생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나한테 전화 좀 하세요. 하게 네. 해주세요. 그러고 전화번호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그 전화번호로 뭐가 온 줄 아세요? 전화가 한 통 옵니다. 필리핀에서. 네, 그 전화번호로 어떤 전화가 왔냐면 필리핀에서 네. 3천만 원 내놔. 장 씨가 돈 필요하다고 3천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3천만 원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실장인가 하는 새끼가 필리핀에다 연락한 거지. 네. 전화번호 준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로 전화해갖고 3천만 원 보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뭐 돈 빌려주고 그럴 만한 관계 아닙니다. 나하고는. 나는 그 누나가 그 소식 연락 안 된다고 그래서 가보라고 그래서 갔던 것 뿐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전화한 새끼가 그러면 그 누나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미국으로 전화합니다. 미국 누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협박했어요? 장 씨가 도박빚을 졌어요. 이거 갚지 않으면 못 가는데 도박빚이 얼마래요? 3천만 원 보내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누나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지. 내 동생하고 그럼 통화가 되면 내가 보내줄게. 네. 통화가 안 되잖아. 그리고 통화 안 되면 내가 진짜 내 동생이 그 도박빚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따지고 왜 그러고 돈 보내줄 테니까 통화 좀 시켜줘, 직접 나하고. 대면하게 통화 좀 시켜줘. 왜 못해줘? 그랬더니 뭐 각종 핑계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 즈음에는 이미 장 씨는 사망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마 만약에 장 씨를 살려놨었으면 누나가 그렇게 요구할 때 전화통화를 시켜줬겠죠. 네. 그러니까 전화통화 못한 거 봐서는 내가 판단할 때는 이미 사망한 것 같은데 요놈들은 그런 얘기 했대요. 뭐 농장에 지금 감금돼 있고. 장기 바를 거요. 만약에 3천 안 보내면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한 것 같은데
처음엔 이제 순순히 보내달라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야 지금 감금돼 있어 빨리 안 보내면 진짜 농장에 판다 장기 판다 이렇게까지 수위를 높았는데 가족은 그래도 이제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통화한 목소리가 경상도 말씨였대요. 그게 누구냐면 김종석이에요. 이 홍 씨의 어머니가 통화할 때도 예. 그 목소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 김종석이 아마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전 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거 수사하면서도 밝혀졌어요. 이 예. 장 씨를 그 필리핀에 있는 최세용 일당에게 넘겨줬다라는 것도 본인이 나중에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양 환전수 사건 관련돼서는 이 전 실장이라는 새끼 무죄 받았잖아요. 1, 네. 2심에서.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장 씨. 장 씨 말고도 또 있어요. 이제 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장 씨를 그 유인해서 밖으로 빼돌린 죄가 뭐냐면 국외 국외 이송 유인이라는 죄가 있어요. 국외로 이송 유인 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각 저 흉기들이 돼가지고 강도지세 돈 뺏었잖아요. 그거에 공범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2019년도 경에 이제 재판할 때 요게 따로 저 이 전 실장이라는 놈한테 부과돼가지고 그게 법정에서 인정돼서 나중에 최종 말씀드리지만 징역 12년 받습니다. 1, 2심 무죄 받는 바람에 열받아갖고 다들 그랬었잖아요. 네. 나중에 전 실장이 이 새끼 징역 12년 받습니다. 이 전 실장이 진짜 나쁜 게 뭐냐면 갈 때 이 장 씨를 어떻게 유인을 했냐면 나쁜 새끼야 진짜. 필리핀에 가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데 네. 그 법인 명의로 하면 돈을 많이 대출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속인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정보를 다 준 거예요. 이게 대출 상담을 아마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대출 상담하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전세입니까? 자가입니까? 뭐 이런 거 조사하잖아. 네. 전세 1,800만 원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장 씨가.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정보를 전 실장 이 새끼가 최세용이 일당한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들은 1,800만 원 전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협박해가지고 전세 해약합니다. 빨리 저 전세 보증금 내 통장 어디로 입금해 주세요. 이거 요구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장 씨한테. 그래서 결국 집주인이 1,800만 원 입금하니까 이놈들이 빼돌리고 장 씨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실장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어? 맞아요. 대출을 빙자로 해서 재산 관계를 전부 다 이놈이 저 파악해가지고 최세용이 같은 놈들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게 초기 범죄는 그런 형식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출 상담을 하든 뭘 해가지고 정보를 모은 사람을 필리핀으로 보내는 형식을 했는데 이게 아마 뭐 모집하는 과정에서 필리핀까지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법을 바꾼 거죠. 맞아요. 여행을 오는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을 그럼 필리핀까지 오는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잡자라고 이제 범행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진화한 거죠. 초기에는 이 전 실장 이 새끼가 먹잇감을 계속 날른 거고요. 또 인터넷으로 유인해서 거기 가가지고 전화 걸게끔 해서 김종성이나 이런 놈들이 만나게 해서 범행하게 한 거고 이제 나중에는 아예 이제 그 바꾸는 거죠. 이 범죄 수법을. 근데 아까 이제 저 이 전 실장 이 새끼가 장 씨랑 같이 갔다가 자기 사유로에 집에 그냥 왔다고 네. 아, 나는 잘못 없다고 우겼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 나중에 그거 찾아내요. 어떤 걸 찾아내냐면 그 장 씨가 출국을 하고 그 전후로 이 수백만 원을 저 이 전 실장 이 새끼 통장에 입금이 돼요. 수백만 원. 그러니까 이 이득금 배분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540만 원 입금되거든요. 540만 원? 그러니까 최세용 일당이 해쳐먹은 거에서 일부 유인 대가로 이 전 실장이라는 새끼한테 540만 원을 입금한 게 나중에 그 이게 경찰 수사에서 추후에 드러나가지고 유죄 12년 받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그 돈 받으려고 대출 상담하는 사람까지. 전화해 주실 놈이지 이거. 그리고 지문이 아까 서류 하나 그다음에 특산물 거기에서 두 개 발견됐었죠? 네. 한 개가 더 있죠? 최세용이고. 최세용이 하나 나왔고. 네. 하나는 그 김원근입니다. 그 73년생인데요. 이놈은 새로 나타난 인물이에요 지금? 네. 예, 우리가 안양 환전수 사건 범인도 아니에요? 그 마닐라에 아마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제 합류시킨 건데 유일하게 일당 중에서 그 마닐라에 체류 비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세용이하고 김종석이 김성권이가 필리핀으로 건너가고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하나 포섭한 거네. 네. 그 포섭당한 사람이 김원근. 네. 73년생이래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직장으로 신고해서 그러니까 뭐 그 체류 비자가 있다 보니까 뭐가 직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한국인 상대 부동산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폐업했을 때며요. 네. 그런데다가 뭐 사업도 많아요.
뭐 연예인 기획사, 환전소 이런 것까지 뭐 주구장창 한다고 얘기는 떠들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아닌 거죠. 민다나오 여성, 그러니까 민다나오 쪽 그 원지 현지인하고 아마 김원근이 이놈이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새우 양식장 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이게 최 씨 일당의 돈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돈을 이제 이 김원근이, 그러니까 뭐 이 부인 말로는 그래요. 부인,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돈을 빌렸는데 새우 양식장 하려고 돈을 누구한테 빌렸는데 그게 바로 최세영 일당인 거예요. 악마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세영 일당이 그럼 너 돈 갚을 거 없으면 우리 와서 일 좀 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 불러냈다고 부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원근이 입장에서는 악마로부터 돈을 저 최후 양식장하고 빌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좀 생각해봐야 돼요. 하여튼 요 김원근이는 뭐 그 나중에 이제 납치 뭐 이런 거 관련돼 갖고 한국하고 필리핀 뭐 공조가 막 되니까 그 검거할 순서에서는 뭐 주소지가 있는 놈이니까 일바따로 검거될 수밖에 없죠. 네. 김원근이 같은 네. 경우는 네. 쉽게 잡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뭐 그 자기는 이제 뭐 시켜서 그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그 이 범죄 집단에 나도 끌려오게 된 거다라고 했는데 이 김원근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20대 뚱뚱했던 뚱뚱했던 CCTV에 공항에 와서 잡혔던 CCTV 잡혔던 놈 이게 그 뭐 뚱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놈이 이제 뚱이는 이제 지들끼리 부르는 거죠. 네. 뭐 김성곤이는 뭐 필리핀에서 뭐 제키라고 불렀고 뭐 이렇게 불렀다는데 뚱이라고 부른 놈이 김원빈이라고 나 있는데 네. 요 김원빈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원래 최소영 일당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레이시아 여행하다가 말레이시아에서 피해자로 잡힌 거예요. 네. 근데 뜯어먹을 게 없어 돈이. 어린애였고 나이도 없으니까 김원빈이는 그러니까 김원빈이는 너는 이 새끼야 우리하고 공범돼 이게 포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피해자로 잡혔다가 이 범죄단체에 가입이 돼버려서 이제 공범이 돼버린 놈이에요 김원빈이는. 그러니까 이놈도 나쁜 놈이죠. 근데 이놈도 초창기에는 북한 공작원이라는 말에 쫄아가지고 반항도 못하고 끌려댕겼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돈 내놔라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가담해라 그럼 아니면 죽어라 이거네요 진짜. 그 저 김원근이 있잖아요. 김원근이 필리핀 여성하고 사는 김원근이 네. 김원근이는 실질적으로 뭐가 이제 저 그 범행에서 확실하게 걸려들었냐면 필리핀에서 이 저 환전소에 가가지고 카드 대출금을 저 세탁하는 일을 했는데 김원근이가 그게 피해자 납치된 피해자의 카드예요. 그거를 얘가 가지고 카드 대출금을 세탁하는 거를 김원근이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영 일당에 포섭된 게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김원근이는 범행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한 케이스 더 설명을 할까요? 이것도 이제 여러 건이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그 사건 사례만 제가 몇 개를 고른 거예요. 네. 윤씨인데요. 37살. 속상하더라고 정말. 이거 우리나라 인재인데 말이야. 2010년 8월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예.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갑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면서 그 신용카드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보냈어? 라고 하고 확인 전화가 한 번 더 오더니 그로는 아예 연락 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윤 씨는 37살인데 8월 30일경에 납치로 추정이 되는데 네. 하여튼 그 필리핀에 여행을 간 거예요. 이분이 씨가 공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소령으로 제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공군 소령으로 이직하기 전에 혼자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아마 군 생활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사업하기 전에 이제 아마 마지막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보통 그러잖아요. 저도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 구하기 전에 아 수고했다. 다른 일 하면 이제 분명 여행도 못 갈 텐데 여행 한번 갔다 오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필리핀에 갔던 겁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필리핀 가자마자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우 지갑 잊어버렸어. 큰일 났다 야. 그 신용카드 좀 네 거 좀 스캔해서 좀 보내줘. 신분증이 아니라 신용카드. 신용카드. 네. 이제 스캔. 그건 뻔한 거죠. 그거를 인터넷 카드 대출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범인들이 한 거죠. 이거 스캐닝으로 3,460만 원이 줄였어요.
이제 공군사관학교 나왔으니까 항상 철저하고 그다음 꼼꼼하던 오빠인데 갑자기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이상했겠죠. 가족들은 알아요. 네. 다른 사람 몰라도 오빠가 그렇게 뭐 지갑 잃어버리고 뭐 이럴 사람 아닌데 얼마나 그 절제된 생활이 몸에 뱄겠어요. 사관생도 출신의 소령인데. 그런데다가 출국하기로 한 날짜가 있고 연락도 꼬박꼬박 그럼, 할 사람인데 연락도 이상, 안 하다 보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나 이것도 내가 이거 조사 뭐 근데 욕은 하더라도 저는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드러난 내용 대사관이나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대요. 두세 살이면 돌아오지 않겠냐. 어? 그 뭐 군 출신에 장교 출신에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뭐 이런 얘기. 혹은 필리핀 도박 많이 하는데 그 뭐 3,460만 원 뽑은 거 도박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2008년부터 납치 사건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화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윤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필리핀 여행 정보 이거 뽑으면서 카페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어? 네. 그 뭐 여행 첫날부터 어디에서 머물 건지 숙소 어디서 밥 먹을 건지 뭐 이런 거 그 정보를 자기가 조사한 걸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채팅도 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예. 아 동행을 찾는다면서 인터넷에다가 전화번호를 올리시고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틀 동안은 무척 심심하네요. 뭐 구제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게시물에 포함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 어떻게 보면 윤 씨 같은 경우는 범인을 부르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혼자.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고. 그리고 본인이 군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이. 분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적적한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동행을 구한 거였는데 이제 이들한테는 진짜 먹잇감이 된 거죠. 그래서 윤 씨가 여행하기 전에 한국에서 그 카페 회원하고 필리핀에서 원래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 만나고 같이 돌아다녔으면 그런 일도 없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기로 했던 그분이 필리핀으로 먼저 한국으로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맞아요. 그 바람에 이제 그 윤 씨 같은 경우는 필리핀 가서도 이제 혼자 있으면서 계속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요놈들 범인들이 이제 눈여겨봤던 것 같고 그 게시물을 올렸잖아요. 심심하다고 했던 그 다음날 6시경에 아침 6시경에 체크아웃이 된 게 있어요. 체크아웃 그거까지가 마지막 행적이에요. 네. 근데 교수님 보통 체크아웃 오전 6시에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그리고 다음 교통편 예약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스캔한 거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06시에 호텔에서 체크아웃 됐다는 거 딱 나왔다는 얘기는 그 순간 납치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구제해 줄 사람 없는가 하고 본인이 막 올리다 보니까 누군가가 연락을 한 거예요. 윤 씨한테. 네. 하여튼 윤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윤 씨한테 연락이 오니까 윤 씨가 아우 잘 됐잖아. 모처럼 한국 사람 연락이 되니까 그럼 나오세요. 빨리 저 뭐 이를테면 뭐 스쿠버 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꼭두 새벽에 체크아웃을 한 거예요. 호텔에서. 네. 네. 그리고 아마 그들이 제공하는 승합차 탄 거고 그 승합차 타고 그날 저녁에 납치가 된 아마 일찍 납치가 된 거 같아요. 일찍 납치가 돼서 저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한 게 그날 저녁에 동생한테 전화 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당일날 8월 30일로 추정돼요. 그게. 네. 8월 30일로. 아까 김원근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거기 카드 대출금 그 세탁해 준다라는 걸 했었는데 그렇죠. 이 그 윤 씨 카드 대출금도 환전 사항에서 그게 김원근이 한 거죠. 네, 세탁한 게 확인이 됩니다. 아, 이거 정말. 근데 이 김원근이가 카드 그 대출금 세탁해 가지고 또 저 환전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환전해 주는 한국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환전소 운영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김원근이가 그런 돈이 있는 놈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주제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어디서 큰 돈이 있냐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최세용이하고 김종석이가 탁 나타나더니 우리 일본에서 크게 사업해서 성공한 사업가인데 여기 평생 쓸 돈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사실 우리 돈이야. 김원근이 심부름 시킨 거야.
그러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 김원근이 의심을 받으니까 그렇죠. 최수영이 등장해서 아니야 이거 우리 돈이니까. 우리 돈이니까 걱정하지 마. 나 사업 가고 돈 많아. 그러니까 아마 앙헬레스 쪽에 저도 앙헬레스 갔다 왔거든요. 네. 뭐 수사 때문에도 갔고 또 뭐 여행 삼아서도 좀 갔었는데 무섭긴 하더라고 거기. 한국 사람 많이 살아요. 앙헬레스 같은 데는 이제 그 교민들이 뭐 전당포라든지 부동산 뭐 노래방 뭐 이런 거 많이 운영하는데 거기서 교민들 사이에서는 다 알아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 형편이 어떻고 이렇게 다 알거든요. 그런데 김원근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속된 말로 마발이에요. 별벌 염놈이에요. 그냥 그 이른바 그 그런 저런 놈이 갑자기 큰 돈을 밖으로 오고 환전하러 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환전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새끼 이상한데? 새끼 무슨 짓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이제 의심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김원근이를. 그러니까 김원근이가 아씨 이거 자꾸 나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뭐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네 환전소 사장이. 이제 그 최승희하고 이제 김종석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 둘이서 탁 나타나갖고 아 김원근이 심부름 시킨 거예요. 우리 일본에서 사업해갖고 돈 꽤나 버는 사람들인데 그거 우리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네. 이 실종자 윤 씨 정말 안타까운 게 네. 어려운 과정 한편을 고려해서 아마 공부를 잘했는데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령으로 예편하기까지 14년간 공군에서 몸담아서 일을 했었고요. 네. 외국으로 취업을 준비 중이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휴가라면서 혼자 떠난 여행에서 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도 또 몇 건이 있죠? 네. 이 범인들 뭐 이거 간단하게 소개해 줄까요? 몇 건 이놈들이 범행한 거? 네. 그 필리핀 현지에서요. 네, 그 예.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고 있는 교민 박 씨였대요. 교민을 상대로도 지랄했구나 이 새끼들. 네. 2012년 5월에 납치가 돼서 예. 아마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때렸나 봐요. 예. 너무 맞아서 그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김성곤이 장전된 그 총 개머리판으로 아마 이렇게 찍었나 보다. 나 머리를. 찍었는데 이때 아마 꽝 소리 났구나. 발사가 됐나 봐요. 그래서 오발 사고가 나는데 이때 김성곤이 다리가 다쳤대요. 그 오발된 총에 맞아서. 김성곤이가 확 찍는 바람에 꽝 나고 이게 아마 이 자식이 장전된 상태로 그 찍으니까 충격에 의해서 이게 발사된 거예요. 그래서 총이. 튀면서 아마 맞은 것 같아요. 아마 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곤이 피가 퍽 튄 모양이죠. 이게 박 씨한테 이게. 박 씨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납치만 하려고 했는데 박 씨 옷이 그냥 다 피로 묻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DNA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옷을 바꿔 입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 묻은 거 옷을 이제 바꿔 입혔는데 이제 그리고 풀려난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네. 그 박 씨는 네.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떠도는 포스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윤 씨 그 공군 소령 윤 씨 네. 포스터인데 그 윤 씨 포스터에 나왔던 옷이 똑같은 옷이에요. 그러면 윤 씨를 살해하고 김성곤이가 윤 씨 옷을 입고 있다가 네. 바꿔 입힌 거예요 박 씨한테. 그럼 박 씨가 입은 옷이 윤 씨 옷이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윤 씨 옷장에 가서 실종이 되고 나서 옷장에 가서 보니까 없어진 옷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챙겨갔겠구나 해가지고 몇 개를 이제 아마 그 사진에 있는 옷들을 올렸나 봐요. 그래서 포스터에 넣어놓은 건데 그걸 봤구나. 네. 그게 자기가 김성곤이가 벗어준 옷인데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게 윤 씨 옷이지 그게. 그러면 윤 씨의 어떤 신병은 분명히 옷이 뭐 범인이 입고 있다면 그렇죠. 윤 씨 신병에는 이상이 온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 교민 박 씨가 휴대폰 그 판매하는 그 교민 박 씨가 윤 씨가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네. 그게 또 그 사건 말고 또 있죠. 2010년 9월입니다. 이때는 백 씨인데요. 네. 그 이때 들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범인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중에 야, 종석이가 군바리를 하나 죽여가지고 윤 씨로 추정되죠. 종석이가 사고를 쳐서 지금 빨리 걔를 어디 멀리 보내야 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들끼리 네. 그러니까 백 씨가 납치돼가지고 그런 말을 지들끼리 하는 소리를 들어준 거네요. 네. 그리고 그것도 백 씨한테도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종석이가 군발이 살해해가지고 너 지금 당장 못 풀어줘 이런 말도 들었다면서요. 네. 근데 요 부분에 관련돼서 경찰이 나중에 검거해가지고 추궁할 때 최세용이가 한 말 있어요. 열받더라고 이거 들으니까. 아예 그때요. 김종석이 탈옥을 해가지고 5명 그 교도관이 목이 잘렸어요. 직업을 잃은 건데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군바리를 죽였다고 네.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지. 근데 군바리하고 교도관하고 똑같아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새끼 조용석이 새끼고 나쁜 놈이고요. 그리고 저 백 씨가 그때 들어보면 들은 거 지들끼리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저 김종석이를 막 추궁하고 쪼는 게 있대요. 최승희하고 얘들이. 네. 그럼 막 대들고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야. 근데가 네가 이 새끼야 그 군발이 죽이는 바람에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씨 내가 일부러 그랬어. 뭐 이러면서 덤비고 지들끼리 대화하는 걸 백 씨가 들어보니까 그건 명백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약간 욱하고 막 막말하던 김종석인데 그 이제 그 죽인 얘기가 나오면 찍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는 이거는 윤 씨 옷 아까 그 나왔잖아요. 네, 그 네. 그거에다가 이 저 납치된 백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윤 씨는 참 아 속상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살해당한 걸로 추정은 돼요. 현재까지 찾지도 못했고요. 너무나 그 윤 씨 가족분들한테 정말 그 뭐 다 마치기 전에 정말 저희가 이 방송하는 것도 죄송하다는 생각 들고요. 윤 씨 진짜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요. 그런데 이 인간들 정말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윤 씨하고 연락이 끊긴 지 1년 지났을 때쯤이래요. 예. 어느 날 새벽에 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여동생이 받았죠? 네. 윤 씨 동생이냐고 물으면서 오빠 유골이라도 찾고 싶으면 유골이라도? 네. 1,000만 원 지금 보내라 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대요. 이런 놈들이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 그때도 목소리가 김종석의 목소리 경상도 말투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참. 그러니까 이놈이 지가 아마 살해 의지는 없었는데 오발 사고로 살해한 것 같아요. 오발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어떤 형태로건 분명한 거는 윤 씨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죠. 아니 행여라도 정말 희망이 10원어치라도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거야 없죠. 그런데 세상에 만약에 이놈들이 지들이 살해했다면 자꾸 부인하고 싶습니다만은 살해했다면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유골이라도 찾으려면 우리 언젠가 뼈라도 찾고 싶으면 돈 보내라고 했던 놈들이 그 검거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예? 오빠 유골이라도 찾고 싶으면 1,000만 원 보내라고 이게 사람입니까 이건? 근데 비슷한 시기에 그 홍 씨 있잖아요. 그 첫 예. 번째 저희가 얘기했던 홍 씨 어머니한테도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지만 아들 죽었어요. 뼈라도 찾고 싶으면 달러로 1,000만 원 보내세요. 1,000만 원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거절했다고 그러죠? 아유 그럼요. 이거 인간이 아니죠? 이런 새끼들이 인간입니까? 이런 것들 다 이런 거 다 사. 그냥 아유 지금 화가 나는데. 더 마음이 아픈 게 아들이 실종되고 나서 아마 괴로워했었나 봐요. 그래서 홍 씨 아버님이 2012년 8월에 청주에 있는 한 사찰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지내다가 2013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3장의 유서를 남기고 이제 네 자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유서 내용도 보니까 끝까지 아들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해요. 참 윤 씨 사건 관련해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네. 정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정말 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진짜 유골이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애 많이 나름대로 썼어요. 네. 2013년 말입니다. 그때 일당 중에 왜 뚱이라고 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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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원빈이랑 같이 그 저 말레이시아에서 그 여행객 그 피해자 됐다가 이제 범인화 된 놈. 네. 그 뚱이라는 놈 김원빈이 요놈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교도소에 와서 이제 수감 생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감방 안에서 이 뚱이 김원빈이 새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 최세용이하고 이렇게 하고 두 사람 죽여가지고 저 필리핀 그 어디 공사장이 있는데 거기다 안마장했어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한국인 그 죄수 저 그 수감자죠. 네. 출소하자마자 경찰 찾아왔어요. 네. 그래갖고 내가 빵 안에서 김원빈이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 필리핀에 어떤 공사장에 두 사람 매장했답니다 하고 제보를 준 거예요. 네. 그 제보 받으면 경찰은 필리핀 달려가가지고 그거 차지하죠 시신이라도. 그래서 이제 아마 현장 조사 안매장 이제 이게 팀이 구성이 돼요. 네. 그리고 가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뚱일 거 아니에요. 김원빈일 거 아니에요. 야
너 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자세히 있잖아. 이제 얘기하라고 그러지. 약도 그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너도 피하자였잖아. 너 그 마음 더 심정 알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빨리 대라. 유골이라도 찾자라고 해서 설득을 했나 봐요. 그렇지. 당연히 이제 그 제보 받으면 김원민이 직접 만나지 경찰이. 그리고는 분명히 맞다고 판단한 거죠. 네. 김원민이 말이 이게 거짓말은 아니구나. 뻥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약도 같은데. 네. 뭐 이런 거 그려. 그래갖고 받았어. 그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날아갔어요. 이제 이거 상당히 난해해요. 필리핀 가서 이제 이런 발굴 조사하고 이러려면 필리핀 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땅 주인 땅 파는 거 막 함부로 팔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그놈이 얘기했던 암매장 장소에 이미 주택이 세워져요. 별채를 만들었대요. 집주인이. 별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별채 방을 파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다행히 집주인이 예. 네. 파세요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조건 까다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아도. 네. 아유. 2014년 11월 25일인데 이제 우리 저희 경찰에서 이제 그 이따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서 여러 팀이 갔어요. 엑스레이 탐지기까지 가지고 갔어요. 그 장비 필리핀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가서 집주인은 엄청 설득해 가지고 방바닥을 파는데 이게 가로 세로 1.5m예요. 가로 세로 1.5m만 파고 나중에 원상복구 반드시 시켜주고 더 이상 파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그 줘서 굉장히 부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파가지고 안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근데 2013년 말에 제보를 들은 건데 정말 꼬박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네. 2014년 11월 25일 날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 세로 1.5m 네. 발굴 작업을 하는데요. 네. 거기서... 한 번만 팔아 버릴 때 그것도. 아휴. 딱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봐가지고 실패하면 더 이상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탐측 장비까지 동원돼갖고 갔는데 탐측 장비를 왜 가져갔냐면 지하 흑성분을 그 투시해서 보는 거예요. 한 번 뒤집은 거하고 그대로 있는 건 다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 장비 가지고 갔고요. 휴대용 X선 그 촬영기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경찰이 간 건데요. 이게 이제 어디냐면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 있는 따이따이 리잘이라는 데요. 따이따이 리잘. 그 주택인데요. 이 한국 발굴 조사팀이 부산청 조준혁 국제범죄 수사팀장 조충혁 그다음에 국가원 직원들 뭐 해가지고 7명 가서 그 판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예. 훌쩍 지나 홍 씨는 예.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유골이었지만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발견된 게 홍 씨죠. 네. 그래서 보니까 유골에 팔이 끈으로 묶여져 있고요. 아마 이제 두개골만 남아 있겠죠. 거기는 까만 천으로 이렇게 씌워진 상태였다고 머리를 합니다. 두건으로 이렇게 쌌구나. 네. 그리고 나서 홍 씨 옆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또 한 명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예, 예. 그건 그 다음 날 발견됐죠. 네. 25일 날 홍 씨 발견되고 26일 날 이제 또 한구가 발견이 됐는데 요건 나중에 보니까 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추정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실종자 그때 그 기간 안에 실종이 됐던 사람들을 이제 뽑았고 거기에 뭐 이제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뭐 공무원을 했다고 하더라. 뚱이 뭐 이놈한테도 네, 뚱이가 이제 했던 말들을 조합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실종자를 보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퇴직 공무원 김 씨였습니다. 예, 네, 김 씨. 네. 60년생 김 씨였던 거고요. 네. 이분도 아마 필리핀 관련 사이트에 가입 활동 많이 했었고 2010년 12월 31일 날 골프여행을 필리핀으로 갔는데 누가 비행기 표 보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유인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 이후에 부인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귀국이 늦어질 것 같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문자는 있었는데 그 전화 받자마자 또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바로 그 전화로 전화하니까 그때부터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60년생 김 씨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돈 그 뜯어낼 게 있다고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범인 새끼들이. 그래서 너 돈 낼 만한 사람 누구 있어? 하고 아마 추궁하고 죽인 인 살리냐니까 친구들한테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 보면 여러 명이더라고요. 뭐 100만 원 보낸 사람, 300만 원까지 보낸 사람 이런 거 등등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이분한테서는 친구들을 통해서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도 저도 퇴직해갖고 제 통장으로 퇴직연금이 나오잖아요. 따박따박 매월 나오잖아요. 이 김 씨한테도 퇴직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그 빠져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끊겼는데,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최세용이 이놈이 태국으로 그 도망가가지고 한국 경찰, 저 태국 경찰에서 검거가 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 달부터는 퇴직연금 안 뽑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김 씨 퇴직연금을 최소영이가 매달 처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검거되니까 이제 딱 끊긴 거죠. 결국 김원근이는 그 두 사람 그 매장한 장소를 한국 수사기관한테 알려준 게 많이 참작돼요, 나중에. 네. 예. 이제 이 두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예, 홍 씨하고 이제 60대 김 씨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었는데 윤 씨는 아직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의 전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금 주범이 최세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범으로 김종석, 예, 김성곤, 예, 그다음에 종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김원빈, 김원근,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 여성 한순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 두 명까지. 그러니까 범단이에요. 범죄단체예요, 이놈들. 얘들이 총 벌인 거는 필리핀 여행객 19명을 유인 납치 감금. 19명. 그래서 네, 한 뭐 합치면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되는다고 그래요. 강탈당한 돈이. 네. 이 과정에서 희생자는 7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네. 지금 살인이 확인된 사람은 5명. 그 홍 씨, 그다음에 공무원 김 씨, 네, 그다음에 군인 윤 씨, 그다음에 환전소 임 씨, 그다음에 네, 장 씨. 그 윤 씨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사람. 그래도 여기는 뭐 거의 뭐 윤 씨는 여기서 빼야 되겠다. 그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일본 가가지고 일본 할머니한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돈, 네, 엔화 그 강도할 때 같이 따라갔던 안세립이라는 놈이 있어요. 안세립. 그 사람도 나중에 죽여요. 네, 분배 맞아요. 관련돼서. 그래서 한 뭐 7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실종자는 그래요. 뭐 정확하게 보셨어요. 윤 씨하고, 윤 씨가 있어요. 윤 씨. 윤 씨, 그 군인 윤 씨. 그 윤 씨는, 그냥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실종보다도 차라리 그냥 밝혀지고 유골이라도 찾으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엄청난 기적을 바라고 희망을 바란다면 윤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면 좋겠지만요. 근데 그런 희망은 없어 보이고, 실종자 중에 하나 이제 송 씨가 있어요. 네. 이 송 씨는 지금 아예 그냥 설명해 버리고 갈까요? 네. 2012년 9월입니다. 네. 그 대출금 8천만 원을 강취당하고 나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37살 송모 씨도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이 송 씨는요, 요것도 전가 요놈이 개입이 됐어요. 송 씨 관련돼서는. 자, 이 송 씨는 누구냐면, 자, 한국에서 안양 환전소 범행을 일으키고 최세용이가 필리핀 도망갔죠. 네. 필리핀에서 19건 정도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 이상의 범행을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 경찰, 한국 경찰 추적받죠. 네. 그러니까 요 놈이, 그 추적받는 과정에서 김종석이 같은 경우는 자살했어요. 필리핀 그 경찰이 잡혀가지고, 목매에서 유치장에서 자살했어요. 그 다음에 김성곤이는 거기서 탈옥도 했다가 나중에 검거돼서 우리나라로 이제 송환됐고요. 네, 맞아요. 최세용이 같은 놈은 필리핀에서 어디로 도망갔냐? 태국으로 도망갔어요. 치앙라이 쪽으로. 태국으로 도망가갖고 태국에서 여권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가한테 아마 그, 여권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태국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때 간 사람이 송 씨예요. 근데 그 이전에 전가가 그 송 씨한테 무슨 대출 받아준다 뭐 한다 하면서 엄청나게 사기쳐갖고 6천 몇백만 원 사기쳤어요. 그래서 송 씨가 계속 약간 지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송 씨가.
전가한테 돈 내놓으라니까 전가 요놈이 야 태국 가서 사업해가지고 막 너 돈 줄게 그러고 유인해서 여권 들고 가요. 태국으로 넘어가요. 그 태국에 넘어가서 그 이후의 행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태국으로 치앙라이 쪽으로 그 최소영이가 도망갔다는 소스를 경찰에서 받고 미행해서 걔 아내를 쫓아가요. 그 최세영의 마누라를 졸졸졸졸 국경수비대가 갔어요. 그 저 태국. 그래가지고 외곽에 있는 카페에서 최세영의 아내하고 만날 때 딱 접쳐서 잡거든요. 그때 최세영이가 여권 딱 내미는데 그게 송씨 여권이에요. 그러면 최세영이가 분명히 전가하고 다 연관돼 있는 거고 그 송씨는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최세영이 그 송씨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태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사례에서 어딘가 묻은 거로 보여요. 최세영이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 일본에서 같이 했던 네. 안세립이라는 사람도 그 계산 관계에서 뭐 잘못됐다 해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죽인 거고요. 외곽 야산에 묻었다고 그거는 최세영이가 얘기하는데 못 찾았어요. 아마 범죄 수익금 1억 원을 아마 삥땅을 쳤나 봐요. 안세립이가 그러니까 네. 도둑놈들끼리 또 도둑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안세립은 살해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벌을 받았는지를 봐야죠. 뭐 인재긴 하지만 예. 그 사람이 내린 벌이긴 하지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최세용은 제가 알기로는 무기징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식 그 뭐 아주 역전의 역전 뭐 등등 거치면서요. 최세용이는 뭐 궁극적으로는 무기 네. 예, 무기징역이 떨어졌고요. 뭐 초창기에는 뭐 최세영이 뭐 저 뭐 25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재판이 막 여러 개 했으니까요. 네. 하나 드러나면 또 하고 안양완전소 하다가 또 드러나면 하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합쳐서 이제 최세영이는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네. 1심에서는 25년이 선고됐는데 나중에 병합 재판하면서 최종으로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됐고요. 김종석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현지에서 2010년 10월 8일 날 목매서 자살했어요. 네. 필리핀 현지 경찰한테 체포돼가지고. 네. 그리고 김성건도 무기징역을 네. 받았습니다. 네, 김성건이도 결과적으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네. 김원근이 28년, 네. 김원빈이 뚱기가 네. 22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까 교수님이 참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22년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놈이 그 전. 네. 전, 그 전 실장이라는 놈. 그 놈도 결국은 송 씨하고 장 씨, 그 유인한 거, 뭐 이런 네. 거 등등, 그걸로 저 징역 12년. 이 새끼 무죄로 계속 빠져나가다가 결국 징역 12년. 그러니까 최소용이 같은 경우는 무기 받은 상태에서 12년 또 추가로 받은 거죠. 근데 교수님 진짜 전 실장이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다 살아오질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놈 새끼 요리조리 빠지고 그랬었는데 결국, 국외 이송 유인죄, 특수 강도죄, 이런 게 인정이 돼가지고 송 씨, 장 씨 사건이에요. 그런 걸로는 그 징역 12년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새끼는 살인죄에서는 벗어났어요. 전 실장 이놈은. 극예를 받아요. 이 사건 제가 처음 봤던 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네. 계속 잡히지 않고 이들이 한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네. 도주하고 있다라는 게 저 봤던 첫 프로그램이었고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은 검거가 됐고 한국으로 예. 송환이 돼서 어쨌든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 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것도 너무나 저는 진짜 성이 안 차요. 이 최세영이 이놈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이놈은 그 안양 환전수 살인 사건 이렇게 이전에요. 이미 2006년경부터 대전 뭐 주택 강도, 주택 침입 강도 뭐 그런 거 등등 해갖고 한 7건 정도 강도예요, 강도. 그래서 이 범행을 했던 놈이고요. 전형적인 그런 범행이고 2006년도에도 그 저 대표적인 그 범행이 일으킨 게 2006년도 10월 달에 요 놈이 김성곤이 김원석이죠. 네, 김종석이 김성곤이 네. 요 놈들이 경찰 제복이 있고요. 가짜 신분증 들고 안양시에 있는 그 복권방 거기 들어가갖고 그 복권방 주인 납치해가지고 630만 원 그 강취했던 것도 있고요.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최세용이는 이거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인간이에요.
이거는 사람 새끼로 태어났으면 안 되는 놈이었거든요. 이거 이런 놈이 태어나서 이미 2006년도부터 대전 주택 강도 등등 해갖고 7건. 그리고 안양 환자주 사건 저 2006년 네. 7월 달에 일으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필리핀 넘어가서 장시사를 했지. 예? 뭐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 이놈이 위조여권 그 동네 저 고향 친구 그 저 신분증 악용해 가지고 위조여권 갖고 뭐 동남아 이런 데 뭐 70여 군데 맨날 들락날락 했대요. 근데 진짜 뭐 했나 모르겠어 이거. 이렇게 위조여권 갖고 들락거리는데. 에이, 저 최세용 이놈은 정말 주범, 뭐, 물론 김종석이 자살한 놈부터 김성곤이 이런 놈들 다 악질이고, 이거,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쓰레기들이지만요. 최세용이 정말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피해자분들은 다 여행을 간 거잖아요. 네.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쉬고 싶어서, 그리고 나한테 주는 선물처럼 여행을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또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는 그 이제 아들이나 오빠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사건. 저는 전혀 이 사건을 하면서 그냥 그래도 진짜 얄미운 새끼가 전 그 네. 그 실장이라는 새끼. 이 새끼가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그 요놈은 요 저 아예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게 전세자금 대출 사기꾼이었어 이게. 이런 사기꾼 새끼가 결국은 남들 말이야 모집해가지고 그 갔다가 그 범인들 한테 그 날려주는 그런 역할한 거 아니에요. 그 송 씨 그 태국에서 저 여권 뺏기고 지금 행불인 사람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지능도 약간 부족한데 37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이 저희 전 실장이라는 새끼한테 그 뭐 대출 관련 이런 사기 당해갖고 한 8,500만 원 정도 이미 뺏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맨날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 전 씨 요놈이 태국에서 저 도주한 최세웅이한테 갖다 던져준 거예요. 이를테면 이놈이 그 얄미운데 징역 12년밖에 못 준 게 이게 열받더라고 이게. 전 실장이 살인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요. 그 최세웅 일당한테 가면 살아올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 안양 환전 사건도 그 펑크낼 때 왜 펑크냈겠어요. 강도하라고 펑크낸 네. 건데 그래서 직접 강도 사건 없다고 무죄 받고 이거 열받더라고 이거 진짜. 어? 근데 이 전 실장이라는 사람 재판에서 최세용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느냐. 나는 너무나 최세용이 무서웠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교도소에 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세용은 분명히 교도소에서도 날 죽일 놈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정말 협박에 의해서 했다라고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새끼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 해결한 게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부산지검까지 합쳐서 합동 수사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경검 합동 수사예요. 그래서 안양 사건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강도까지 이걸 쫙 그 연관 관계를 부산지검 같은 데서 굉장히 꼼꼼하게 다 추려가지고 이 전가 있잖아요. 그 저 전 실장 이 새끼도 거기 부산지검에서 꼼꼼하게 그 수사해가지고 12년밖에 한 겁니다. 그나마 굉장히 잘한 거예요. 최세용이는 장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그 피의자 신문조서 받으면서 2013년도 그 수사 받을 때 권총으로 본인이 장 씨 살해하고 그 필리핀 마닐라 그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장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행불인 거고요. 최세용이는 뭐 저 초이라고 부르더라고 지들끼리 초이 최 씨니까 초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송 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권 뺏은 사람 태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전 실장 요놈 최세영이하고 연결고리는요. 부산지검에서 계좌이체 실종 내역 뭐 그 통화 내역 이걸 다 정밀하게 해가지고 그 정말 어렵게 해서 12년 매긴 겁니다. 이게 부산지검이 아니었으면 요 전 실장인가 요 쥐새끼 같은 놈 이거 빠져나갈 뻔했어요. 어? 아이 이거 정말 화나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최종적으로 최세용이 무기징역. 네. 요 놈은 거기에다가 추가 또 12년 더 받았잖아요. 최세용이 이놈은 햇빛 못 볼 겁니다 나와서. 이건 영구히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살아 있는 놈 누구죠? 김성곤이 요 놈도 무기 받았고요. 이것도 못 나올 것 같고요. 김원근이는 전부 합치면 28년. 김원빈이는 전부 합치면 22년.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속상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거. 네. 조금 빨리 잡혔다고 한다면 그 뒤에 희생자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예. 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대한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가족분들 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여행 갈 때 정말 주의하십시오. 이런 범죄 뭐 2012년 이후에 없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여행 갈 때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자기 안전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의 방어책들을 꼭 숙지하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에 단독 여행을 가셔가지고요. 인터넷 활동하면서 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필리핀은 총기가 허용되고 있는 나라고요. 저도 필리핀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음성적인 허가받지 않은 총기는 필리핀 경찰 당국에서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추정만 한 50만 정에서 100만 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행 갈 때 우리나라 대사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사관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전화번호는 뭔지 또 어떻게 연락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숙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참 슬픈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게 그렇게 반가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외국 가서 외국인에 의해서 살해된 케이스보다요. 외국에 가서 한국인에 의해서 한국인이 살해된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외국에 가서 우리 한국인을 만나는 것 자체면 만나는 것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거기서 여행사 어떤 그 직원으로 활동하고 가이드로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서 하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만 믿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들이 원하는데 가자는 곳에 따라가는 거 이거는 절대 좀 자제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그 여행 오실 때 지인분이랑 몇 시에 몇 분에 몇 시쯤에 내가 항상 연락할 테니까 정기적으로 연락할 테니까 그때 연락이 안 되면 나한테 한번 확인 문자라든지 전화 예, 예. 한번 줘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방책 같은 것도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면 오늘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 사건 다뤄봤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예. 혹시 맛드락 막창 잘 드시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저 미리 먹었잖아요, 그죠? 네. 그 막창 요전번에도 우리가 한번 광고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네. 지난번에도 네. 광고 한번 네.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딱 받아보면 아실 거예요. 포장지부터 달라요. 맞습니다. 포장지부터. 예. 그 단순히 포장지만 바뀐 것이 아니라요. 맛의 종류도 훨씬 다양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돼지 막창으로는요. 네. 생막창, 오븐 막창, 네. 양념 막창, 데리야끼 소스가 들어간 막창도 있고요. 소막창으로는 오븐 막창. 오븐에 구우는 거. 네. 양념 막창.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 맛드락에는 그 무슨 연구센터 같은 게 있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조금 지나면 바로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이거 연구센터 없으면 이렇게 못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저번에 보내줬던 그 소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꽤 괜찮아요. 그죠? 소스가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땅콩 소스가 들어가서요. 더욱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소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땅콩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양념된 막창만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스 따로 막창 따로 오거든요. 소스 찍어서 드시지 말라는 거죠? 네, 네. 저는 어제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 막창, 그 소막창 먹었어요. 소막창. 이제 그 프라이팬에 이제 달달달 볶아가지고 거기 소스 찍어 먹는 것도 괜찮은데 네. 이 집사람이 소금장 참기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살짝 찍어서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제 한잔 했어요. 네. 값도 업그레이드 됐나? 모든 제품이요. 400g 기준이에요. 맞아요. 400g. 네. 양이 풍부해요.
이거 막창 진짜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네. 막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마 이거 상당히 기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이거 당연히 할인 서비스 있겠죠, 그죠? 아, 그럼요. 네, 맞더라기 뭐 사장님이 어떤 분인데, 그죠? 그렇죠. 네. 집에서 이렇게 또 저렴하게 그리고 맛있는 막창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예.